안녕하세요. SKT 아나 SK 시나인 탑 라인을 맡고 있는 임팩트 정원영이랍니다. 그냥 이번에 4승 경기를 했는데 그냥 좋게 간 것 같아요. 중국에 처음 오기 전엔 약간 무서웠던 게 뉴스도 약간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약간 애초에 이미지 안 좋잖아요. 그 공기랑 그런 게 그래서 좀 무서웠는데 가고 나니까 의외로 딱히 그런 거 없고 그 제가 중국 음식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 허거랑 그 중국 소세지 냄새가 심하긴 해도 그 맛은 있어가지고 그거 좋아했었고 그래서 와서 중국 음식도 먹었다 보니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솔직히 스테이크긴 한데 이게 중국 음식으로 하면 덤블링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만두가 가장 맛있었고 종류도 많고 다양해가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단 다이에 중단, 하단, 푸주 이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이랑요. 약간 왕 이 한국말이 왕이랑 똑같은 게 그 킹이랑 뜻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똑같더라고요 한국이랑. 그리고 그냥 그냥 니아오랑 뭐 그런 정도. 딱히 별로 못해요. 따자하. 我是. 세조. 세조도. 상단 임팩트. 아니 근데 애초에 배워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배우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영어도 그 미국 2년 반 전에 왔을 때도 솔직히 하이 헬로 바이 밖에 못했는데 여기 2년 반 동안 오면서 이제 의사소통도 쉽게 하고 말도 편하게 하면서 제가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제가 오래 있거나 그러면 많이 늘 것 같긴 해요. 장점이라고 수 있긴 한데 애들이 다 재밌고 약간 좀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지고 있어도 저희가 그래도 지고 있어도 약간 그래도 게임할 땐 집중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약간 뭐지 풀어진다는 것보단 약간 그냥 잘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긍정적이에요 많이 팀이.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윤곽은 나오긴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게 일단 라이온 게이밍이 일단 2위로 올라오고 거기는 무조건 다이어 푸즈가 저희 그 조에서는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아직 그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조랑 다른 월드에이트 조만 했으니까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2등 팀이랑 붙는 거면 딱히 상관없고 경기되는 팀은 없고 솔직히 월드에이트가 가장 경기되긴 했는데 애초에 안 만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룹 스테이지까지 생각하면 저희가 A조 아니면 C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C조가 약간 무섭지 않나 생각하고 A조도 약간 무서워요. 왜냐면 일단 SK 상대로 저도 약간 무섭고 물론 재미있긴 한데 무섭고 EDG도 엄청 잘하는 팀이고 그냥 16강부터는 못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뭐 한국 갈 때마다 봐가지고 딱히 상관없어요. 경기는 좀 많이 챙겨봤는지 경기는 뭐 다 보죠. 그 SK랑 LPL은 자주 안 보고 제가 결승이랑 중계승만 봤고 그냥 뭐 주요 경기는 다 챙겨보는 것 같아요. 상대 팀일 것 같다는 거랑 잘하는 팀인 것 같으면 그건 약간 붙어봐야 알긴 할 것 같긴 한데 칸사스도 잘한 편이고 근데 아직 그분은 마오카이랑 초가스를 안 보여줘가지고 그런 탱 쪽을 안 보여줘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캐리하는 건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경계되고 훈이는 원래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얘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가끔 엄청 많이 죽을 때가 있는데 잘할 때는 포텐 터지는 게 약간 경계되고 그거만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혼이 잘하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겨가지고 일단 붙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좋은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8강 뭐 저희 목표는 당연히 4강이죠 일단 4강을 가는 게 목표고 거기 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승도 노려보고 그럴 수 있겠죠 점점. 일단 4강이 저희 목표예요. 제가 지금 그룹 스테이지를 4승 0패로 쉽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고 아직 16강을 한 것도 아니라서 딱히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좀 그렇고 저희가 가고 있고 가서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